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농성 한선염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 중에는 집에서 셀프 배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급적이면 혼자서 셀프로 하는 배농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농을 하게 되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차 감염 중에서도 세균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화농성 한선염이 있던 부위에 더욱 심하게 화농이 되면서 극심한 통증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농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농을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농이 저절로 터져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셀프 배농을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피부 질환이 마찬가지인데요. 화농성 한선염 역시 환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 자체가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에도 웬만하면 환부의 접촉 자체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 중에는 환부를 너무 청결하게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이 발생하면서 심한 악취가 동반되는데요. 환자분들도 스스로 인식하실 만큼 그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화농성 한선염이 발생한 환부를 빡빡 문지르고 바디 제품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관리할수록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할 때에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살살 샤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농성 한선염이 발생한 피부에는 샤워기 수압도 너무 세지 않게 잘 조절해서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이거나 체온보다 조금 낮은 온도의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여러 논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흡연과 비만입니다. 따라서 금연과 함께 체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화농성 한선염 치료를 하다 보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환자분들이 표준 체중이거나 마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치료 속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환자분들께 음식 관리와 함께 체중 관리를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농성 한선염 치료를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술까지 여러 번 받았지만 재발되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화농성 한선염은 단순히 피부에 바르는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자료 화면과 같이 이미 피부 진피층 내부에 녹루관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녹루관이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는 회복이 빠르고 치료 경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녹루관이 형성된 이후에 진단을 받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녹루관이 이미 형성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부 내부에 형성된 녹루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아무리 받아도 재발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정상적인 피부 조직으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녹루관이 형성된 공간을 재생시켜야 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농성 한선염 치료의 핵심은 녹루관의 제거와 함께 그 공간의 재생입니다. 녹루관이 차지하고 있었던 비정상적인 공간을 정상 피부 세포로 재생시키는 것이 화농성 한선염 치료의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침입니다. 침을 맞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침을 이용해서 배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침이 너무 얇고 가늘기 때문에 배농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최근에 개발된 도침을 이용해서 배농을 합니다. 도침의 도자는 칼도자입니다. 마치 침끝이 칼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영상으로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직접 두 침을 놓고 보면 확연하게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침이나 도침을 이용해서 배농을 하면 흉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메스를 이용해서 절개 배농을 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절개 배농의 장점도 있습니다. 침을 이용한 배농에 비해서 메스를 이용한 절개 배농은 확실하게 배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터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침을 이용한 배농과는 일장일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녹루관이 존재하던 피부 공간의 재생과 관련된 치료는 약침치료와 한약치료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약침치료는 한약을 추출하고 정제해서 피부에 직접 시술하는 치료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약침액입니다. 약침도 종류가 무척 많은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약침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바로 벌동약침, 봉동약침입니다. 화농성 한선염의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약침이 바로 벌동약침입니다. 벌에 쏘이면 붓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약침은 벌독에서 그러한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가 편하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화농성 한선염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